안녕하세요, 웬부인입니다. 잘 계셨죠? 저저번 영상에서 혹시 제가 옷을 한동안 못 사서 막 머리가 찌끈거린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드디어 옷을 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언박싱 들어갑니다. 마주와 산드로 해서 산 옷.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벨트입니다. 또 살짝 변명을 좀 하자면, 마주 산드로에서 지금 세일을 계속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지웠어요. 됐어, 난안 사. 사지 않겠어. 하다가, 한 다섯 번째 메일이 왔을 때, 열었죠. 응? 그들의 로얄 커스터머로서. 메일 다섯 번 보내면 한번 열어줘야죠. 일단, 벨트. 빨간색. 아니죠. 와인색. 벨트입니다. 가죽끈도 달리고,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건가 봐요. 일단 이건 이따가 입어보면서 두 번째는 티셔츠인데 크롭 티셔츠예요. 보이세요? 이건 참 별거 아닌 티셔츠인데 계속 눈에 밟혀가지고 한번 샀어요. 마주 써있네요. 캐주얼하게 이거 하나. 그 다음은 원피스인데요. 그냥 기본 까만색 탑에 이렇게 약간 스카프 형식으로 이렇게 된 어머 너무 예쁘네. 스카프죠. 실크네요. 스카프 형식의 밑에 치마 이렇게 붙어있는 원피스 샀습니다. 스웨터를 하나 샀는데요. 엄청 보이시죠? 보글보글. 요런 스웨터인데, 저는 원래 이런 색안 입거든요. 약간 베이비 핑크 한번 사보았어요. 여기 벌룬 소매가 예쁜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벌룬 소매가 예쁘다고. 그 다음은 반바지인데 너무 예쁘죠? 내가 어떻게 안살수 있었겠어. 반바지인데 너무 예쁘죠? 세상에. 보이세요?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난 자수? 자수? 되게 두툼한 반바지예요. 세상에 너무 예뻐. 근데 제가 마주에서 옷을 많이 사본 사람으로서 반바지가 사이즈가 되게 달라요. 재질별로, 모델명별로 사이즈의 차가 너무 커가지고 일단 이거는 38을 사봤고요. 아, 일단 사이즈가 유럽에는 34, 36, 38. 영국 사이즈는 0, 1, 2, 요 정도로 나오는데, 0은 생각도 안 하고요. X스몰이거든요. 0 치워. 1 스몰. 보통 1을 많이 입는데, 바지는 제가 힙이 있어가지고 2 있거든요. 2. 약간 미디움이죠. 근데 어떤 거는 샀던 게좀 크기도 해가지고, 일단 이 미디움과 스몰을 두개 주문을 해봤습니다. 네. 미디움과 스몰의 차이는 요 정도 나네요. 요만큼. 일단 입어보고. 제가 요새 다이어트 빡세게 해가지고 스몰이 맞을지도 몰라요. 요런 탑을 사봤습니다. 살짝 목이 올라오는 나시죠. 이것도 되게 작다. 자, 여기까지가 마주였고요. 산드로 한번 열어볼게요. 가디건을 샀는데 요런 약간 셔츠 형태의 가디건이에요. 귀엽죠? 뒤에는 요렇게 여기 뭐라고 써있니? Give back love라고 써있네요. 좀 도톰한데 예쁘려나? 좀 작게 입어야 예쁠 것 같기도 한데 또 스몰을 샀는데 여차하면 X스몰로 바꾸는 걸로. 원피스 하나 샀어요. 이건 약간 귀여운 원피스. 난 벌써 너무 귀엽죠? 약간 22세가 입어야 될것 같은. 이렇게 벨트도 달린 이런 원피스예요. 이걸 샀습니다. 마지막 귀걸이예요. 또 샀네. 또 귀걸이를 또 샀어.
마주는, 마주나 산드로도 다둘다 그런데 마주는 특히 시즌별로 약간 테마가 있거든요. 전 시즌의 테마가 하트였어요. 여기 하트 귀걸이. 이렇게 사봤습니다. 머리 묶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럼 이제 입어볼게요. 여러분, 입었는데, 옷은 되게 예쁜데, 저한테 너무 안 어울리죠? 너무 영해. 어떻게? 이거 보세요. 너무 웃긴다. 아, 이거, 이런 옷이 한때 잘 어울리던 때가 있었는데, 너무, 너무. 이거 실패. 땡. 너무 웃겨, 세상에. 아, 이건 안 되겠다. 아, 이제 나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겠어요. 이쁘다고 막살게 아니네. 이건 땡. 그쵸? 동의?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 두 번째 옷입니다. 이 스카프. 그래, 차라리 이런 게 이제 나한테 잘 어울린다. 어때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뭐죠? 이건 여기서 이렇게 묶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응? 허리? 이렇게 하면 스카프지. 여기다가 그냥 까만색 벨트 해도 예쁠 것 같아. 잠깐만요. 예전에 산드로에서 샀던 벨트 그냥 요런 거 요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너무 웃겨. 이게 뭘까? 용도가? 그냥 이렇게 하는 용도인가? 여기다 아무 신발이나 신어도 예쁘겠지만 이거 신어볼게요. 이렇게 입고 까만색 블레이저. 까만색 블레이저가 다 위층에 있네요. 귀찮으니까 일단 까만색 블레이저 아무거나 딱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예쁘다, 그쵸? 이건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킵. 그 다음은 티셔츠인데, 뭐 티셔츠야 뭐. 응? 이게 안 어울리면 어떡하겠어. 근데 이런 블랙 진? 진이랑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배에 힘꽉 주고 살짝살짝 보이게 해야 되는 건가? 괜찮죠? 다음은 위에 나시탑인데요. 이게 싹 달라, 쫙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래도 엄청 날씬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유용하겠는데? 여기다가 뭐 까만 치마 입는다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치마를 입어도 예쁠 거고. 이런 치마를 입으면 별로군요. 왜냐면 위에는 너무 약간 따뜻한 소재인데 밑에는 너무 봄 치마예요. 여러 가지로 이건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거는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바지인데요. 예쁜 반바지인데 너무 예쁘죠? 근데 제가 왜 웃고 있냐면 제가 아까 다이어트를 해서 스몰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주문했다고 했잖아요. 나 지금 깜짝 놀랐네. 허벅지도 통과를 못하는 바지였어요. 망언을 했군요. 그래서 미디움을 킵하는 게 이게 미디움이에요. 예쁘죠? 여기다가 그냥 뭐 운동화를 신던 아니면 뭐 이런 롱부츠를 신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하이웨이스트이기 때문에 저 같은 숏다리에게는 괜찮죠? 이거는 겨울이 예쁘겠네. 겨울에 검정 스타킹 신고. 여러분, 이것은 산드로 가디건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 안에 크롭티를 입었는데 이거 살짝 큰데 엑스스몰로 안 바꿔도 되겠죠? 가까이서 보세요. 이것도 약간 짧은 크롭 가디건인데
이렇게 이런 사이즈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노란색. 잠그면 들어오나? 이렇게 잠그면 이렇게 돼요. 아, 이건 이대로 이 사이즈가 예쁜 것 같은데?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해. 제일 예쁜 건 이렇게 입는 게 제일 예쁘네요. 이것도 핏. 그 다음번에는 이런 요 니트인데요. 니트인가? 이거? 오늘 구멍 뽕뽕 뚫린 거 뭔지 아시죠? 이거는 아주 여리여리한 핏이네요. 이게 스몰, 엑스 스몰이었는데도 이렇게 머리를 좀 묶어볼게요. 이것도 마주 반바지인데 이런 색 비슷한 톤에다가 이렇게 입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여리여리하게 살짝 이렇게 어깨를 좀 내놔야 되나? 요런 색. 예쁘네. 근데 문제는 이걸 뭐라 그래? 앙고라? 앙고라라고 해서 이게 입술 립스틱에 엄청 달라붙겠어요. 이렇게 다녀야 되겠네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약간 이 쇄골, 이 목선 드러내면서 약간 요런 핏으로 입는 건가? 이건 머리를 묶어야겠어요. 승모근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네? 하나 둘. 머리를 풀르면 여튼 이거 제가 좀 원래 원하던 핏이 이런 핏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디움 라지를 사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원래 이렇게 핏으로 나오네. 어깨가 여리여리해 보이죠? 우리 신랑한테 어필해야 되나? 그래서 여튼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 와인색 레드 칼라 벨트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샀냐면 이제 겨울에 까만색 회색 옷들이 많잖아요. 아래 위로 까맣게 입었다던가 좀 어둡게 입었을 때요 벨트를 하면 참 예쁠 것 같아서 샀는데 지금은 겨울 옷을 입어보기 좀 그렇고 왜냐면 너무 더워. 지금 너무 더운 여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옷들을 좀 밑에다가 놓고 일단 그 색깔만 볼까 봐요. 약간 요런 스타일. 이 벨트가 요렇게 해서 가죽, 얇은 가죽끈으로 묶기는 한번 돌려서 이런 스타일이라서 까맣게 입었을 때 허리 요렇게 한번 메고 부츠를 신는다던가 그렇게. 아니면 회색에도 잘 어울리나 봅시다. 자, 이렇게 찐 회색. 먹색이죠, 먹색. 먹색에도 이렇게 잘 어울리잖아. 왜냐면 이 빨간 게 완전 찐 빨강이 아니고 약간 와인색이에요. 이 불을 한번 꺼볼게요. 불을 끄면 보이려나? 똑같네요. 아무튼 이런 색깔이라서 여기저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땀났어 너. 자, 그러면 이렇게 오랜만에 옷을 사서 입어보고 안타깝게도 돌아갈 것들이 좀 있어요. 그죠? 세상에 내가 어떻게 저렇게 예쁜 그렇지만 어린 그 영한 스타일의 옷을 샀을까? 어울릴 거라 생각했나 보죠? 착각을 했군요. 이제 사지 말아야겠어. 이제 배워야지. 그리고 내가 안건난 바지는 미디움이다. 유리야, 넌 스몰 안 된다. 그 교훈을 깨달으며 오늘 언박싱 영상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